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마태복음 4장 19절에서 20절 말씀.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가까이에 있느니라. 아니, 저분은 누구시길래 저렇게 많은 사람들이 따르는 거지? 예수님이라는 분이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생님 같은 분이라던데 우리도 가서 들어볼까? 들어보고 싶긴 하지만 오늘 물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았으니 내일 다시 바다에 나가려면 그물 정리부터 마쳐야 해. 베드로야,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라. 깊은 곳이요? 선생님, 우리가 밤새도록 이곳저곳에 그물을 던지며 물고기를 잡으려 했지만 단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선생님의 말씀대로 제가 그물을 다시 내려보겠습니다. 이곳은 우리가 아까 왔던 곳 같은데. 맞아. 하지만 그분의 말씀대로 하면 왠지 고기가 잡힐 것 같아. 오, 이거 어떻게 된 일이지? 그물에 물고기가 가득해. 이러다 그물이 찢어지게 생겼는걸. 이렇게 놀라운 일이 생기다니. 주님, 제게서 떠나주십시오. 저는 죄인입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나를 따라오너라. 이제부터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로 삼을 것이다. 네, 주님! 주님과 함께 가겠습니다! 요하나, 야고보야, 너희도 나와 함께 하나님 나라를 알리러 가자꾸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님! 저도 지금 바로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그래, 좋다. 우리 모두 함께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을 시작하러 출발하자. 어머, 저 사람들 좀 봐. 전 재산을 버려두고 저렇게 예수님을 따라가다니 정말 대단하다. 맞아, 나도 예수님의 말씀에 언제든지 순종하는 제자가 될 거야. 우리도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자. 복습 문제를 풀면서 정리해요. 첫 번째 문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제는 무엇을 잡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고 약속하셨나요? 1번 사과, 2번 사장, 3번 사람, 4번 사리. 정답은 3번 사람입니다. 두 번째 문제, 예수님이 부르실 때 베드로와 안드레가 버리고 간 것은 무엇인가요? 1번 신발, 2번 가방, 3번 그물, 4번 책. 정답은 3번 그물입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샬롬!